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을 또다시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강행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이 영내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몇 주 동안 감행된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며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이들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안보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란 미국의 우방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도 핵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까지 확장해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확장 억지를 위해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는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본격화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반복해 밝혀온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탄도미사일이라도 단거리일 경우 문제 삼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방식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북한의 불법 무력 시위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선회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두 아시아 동맹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눈 감을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이 같은 방향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을 앞두고 정부 주요 부처에서 잇따라 핵우산 제공을 확약하며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점 등 정치적 고려보다는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손상 정도가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6일 VOA에 2018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폐쇄 당시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갱도 내부 손상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주장과 달리 당시 폐쇄된 3번 갱도 내부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잔해를 제거하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are working inside the tunnels and started to make a place for the nuclear detonation. Or actually they went to the new phase and are installing som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be ready to do a nuclear test if they decide. 하이노넨 연구원은 이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갱도 내부에서 굴착후 생기는 잔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이유로 굴착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나 갱도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핵실험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위성 사진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수일 내 핵실험 재개를 원할 수 있지만 여러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가능할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여러 징후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조만간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핵실험을 재개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북한이 갱도를 복구하면 그 즉시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is very high. Or I don't think it's timed to President Biden's visit, but I think we have since late February seen many signs that North Korea is moving to restore the test site to operation. In particular, we've seen North Korea digging a shortcut tunnel in order to reopen tunnel number 3, which was completed prior to the closure of the site in 2018. And so as soon as they have the tunnel opened up, I think they're ready to conduct the nuclear test.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교량이 복구되고 화물차 등 차량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여러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 방송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정보기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무력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새 정부를 선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곧 이은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의 북핵 공조 강화 구도 속에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며 전략무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전략무기들을 통한 무력 시위에 집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무기체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차량 움직임 등이 포착됐으며 북한 측의 설비 무단 가동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정리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한 측 기업의 생산설비를 무단으로 재가동한 동향이 파악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또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의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내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지난달 21일 개성공단 내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차량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추가적인 분석과 확인이 필요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면서도 이런 동향이 북한의 설비 무단 가동 정황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고 한국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설치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도운 믹서 서비스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믹서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6일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활용한 믹서 서비스 블렌더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블렌더를 이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했고 탈취한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집단 라자루스가
지난 3월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거듭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2,050만 달러의 불법 수익을 처리하는 데 블렌더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어 라자루스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4개를 추가 제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법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관련 지갑과 주소를 차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가 후원하는 절도와 돈세탁 조력자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피해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회사들에서 자금을 강탈해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국무부는 이날 제재로 미국 내 블렌더의 모든 자산 등이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f today's action, all property and interest in the property of the entity of Blender.io that's in the United States or in possession or control of U.S. persons is blocked and must be reported to OFAC or the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합니다. OFAC's action is a pretty significant step to curtailing the use of mixing services by bad actors like North Korea. This is the first designation of a mixer, and it shows the Treasury is prepared to go after these services that help facilitate money laundering by nation-state actors like North Korea. 칼슨 분석관은 미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조치로 암호화폐 경제를 악의적인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에 앞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하고 그동안의 미한 협력을 평가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번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년 3개월여간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우크라이나, 아프간, 미얀마 사태 및 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한미가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아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정 장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블링컨 장관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